근데 문제는 그 조직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이런 불량 판사들이 출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되고 그래야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지. 있어도 덮으려고 그러고 지금 옆에 계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처럼 저딸 발언하면 국민 신뢰도 1위 헌법재판소도 추락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장님께서 불량판사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속아내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량판사는 법원 시스템에서 퇴출당합니까? 법관 헌법에 의해서 10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10년 동안 버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9년 동안 국민들을 위한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10년에 한 번 속아내는 거는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이고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인데 불량판사로 확정된 분들을 속아내는 시간이 10년 이건 좀 세상 돌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헌법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헌법이 10년이라는 그 임기를 보장한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10년 따는 지켜보되 10년 전에 누적된 평가에 의해서 그 다음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합니다. 네네. 그래서 독립성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전관 예우도 있다고 하셨고 그렇죠? 불량판사도 있다고 했는데 이 10년이라는 제도가 과연 적절한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또 보시면 물론 판사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뭐 합의부 심의 처리 기간이 막 386일, 323일 민사사건 소장을 제기하고 첫 재판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50일 5년 전에는 120일 걸렸는데 30일 더 걸리고 재판 좀 받아보자라는 국민들도 생기고 있고요. 재판 받으면 판결문이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길게 나오고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문은 뭐 짧게 하는 게 전문인 것처럼 왜 이렇게 짧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국민들이 왜 법원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없는지 소위 무전유죄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사친구하고 판검사 친구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좀 부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량판사 있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10년 제도에 숨으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불량판사를 속아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덕성이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그런 재판관 같은 분은 저는 거취를 자기가 표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분들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10년이라는 그 질문의 초점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10년의 헌법적 임기는 벗어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10년의 임기라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